지난 시간에 배운 do처럼 수혜자가 생기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동사가 사형식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cut, 자르다잖아요. 이게 사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cut me a break는 앞쪽에서 give로 배웠던 그 break 있죠? give me a break.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 give me a break 중에서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저한테 여유를 좀 주세요 라는 뜻에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 저를 너무 달달 볶지 마세요. 저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라는 뜻에 give me a break와 같은 뜻으로 cut me a break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reak하고 비슷한 게 앞쪽에서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cut me some slack. 이게 slack이라는 게 이 벨트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늘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진 이런 것을 slack이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tight의 반대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을 loose의 느낌. 뭐의 반대? tight의 반대. 나를 너무 tight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즉 너무 나를 달달 볶지 마세요. 나를 너무 타이트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숨 좀 돌리게 해주세요. Cut me some slack. Cut me a little slack.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 빵을 잘라주다의 cut 말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cut도 많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Cut me some slack. 이 덩어리를 그냥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thank you처럼 Cut me some slack, cut me some slack. 좀 봐주세요. 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너무 과로시키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Cut me some slack, please.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진짜로 칼로 빵 잘라주는 겁니다. 한 조각 주라. Cut me a slice, cut me a piece. 한 덩어리 잘라주라 라는 뜻으로 쓰이는 cut입니다. 충분히 사형식 동사임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수혜자는 누구라고요? 자르는 행동의 수혜자는 나다. 자, 정리할게요. Cut someone a break는 give someone a break의 두 번째 뜻과 똑같은 거고요. 요거는 다시 넘어가서 사실상 같은 뜻인데요. Cut someone some slack 또는 cut someone a little slack는 나를 너무 타이트하게 다루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너무 타이트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Cut someone something의 원초적인 의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죠. 뭘 해서? By cutting. 무언가를 잘라서 그 나머지를, 일부를, 자른 조각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 직접적 의미는 그런 거고 비유적 의미는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